한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조선의 제15대 국왕으로 장자인 임해군을 두고 광해군이 즉위를 했지만 광해군에게 있어 임해군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임해군은 왕자 시절부터 관리들과 백성들한테 온갖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등으로 인하여 하다못해 백성들이 임해군을 잡아서 일본군에게 넘기는 반역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임해군은 광해군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왕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도 많이 했기에 백성과 조정 대신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임해군은 사사롭게 집안에 군사 무기를 저장하고 군사들을 모아 결사대를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때는 1608년 대신들은 광해군에게 임해군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니 멀리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런 대신들의 의견에 사관왕과 홍문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탄핵을 앞장서서 주장하기에 나섭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그에 맞는 명을 내리지 못하고 대신들이 스스로 의논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에 이원익, 이덕형, 이항복, 심희수 등이 임금에게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임해군을 바다 멀리 떨어진 섬에 유배시키는 것이 그나마 형제간의 우애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광해군은 힘든 결정이라 하였고 유배를 보내는 대신 임해군의 집을 군사로 최대한 방비해서 뜻밖의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조판서가 광해군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임해군의 집을 순검하던 병조의 낭청이 야간에 임해군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한 것인데 어떤 여자가 남자의 등에 엎여서 나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아무리 봐도 여성으로 보이지 않았던 낭청들은 그가 임해군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체포하게 되어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이런 병조판서의 보고에 광해군은 군사의 방비를 확실히 하여 감금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러나 임해군이 부인의 차림새로 하인에게 엎여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에 속을 뻔했지만 다행히 순검 중이던 낭청이 그것을 알아채고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병조판서는 임해군을 다시 집에 데려다 놓고 부족한 병력이지만 포도대장에게 소속된 군병을 데리고 가게 하면서 거기에 포수들을 더하여 더욱 엄하게 포위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합니다. 광해군도 이에 동의하며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장자인 임해군을 두고 광해군이 즉위한 시점에서부터 임해군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광해군은 임해군의 영향으로 세자 책봉도 받지 못했고 세자 시절부터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런 광해군이 즉위하는데 북인 계열이 주로 공을 세웠고 그들이 대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와중에 여러가지 사고를 치던 임해군은 동생이 왕위에 오르자 당연히 신변에 불안을 느끼며 노비들이나 거축군들을 불러모아 주변을 지키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임해군을 추대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박명형과 고원백이라는 무장이었고 이들의 존재를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광해군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박명형과 고원백 두 장수가 은밀하게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니 서둘러 잡아서 옥에 가두셔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외란 중에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거나 대동강 등지에서 외적 62명의 목을 베었던 공을 세워 공신에 노쿤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수훈을 세운 장수들이 임해군을 추대하며 엮여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해군과 관련하여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던 사헌부와 사관원의 간관들이 자신들의 보고가 경솔했다며 광해군을 찾아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간관들은 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위구심을 느껴서 임해군이 역모를 일으킬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난번에 올린 보고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임해군의 집에 장수 두 명이 방문하고 있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중에 떠도는 말을 적기도 했으며 과장한 부분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보고를 올리는 입장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과장된 어휘를 사용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 대간의 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며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보고는 이들뿐만이 아니었고 다른 대신들도 연이어 해명하기에 이릅니다. 임해군의 일은 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가 역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라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대간에서도 그것을 단정하고 공론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원백과 박명현 등을 언급함에 있어서 그들이 일찍이 임해군과 어울렸으며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른 마음을 품고 무엇인가를 도모한 것처럼 과중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표현들은 지적을 면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신들의 직책을 파직시켜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드문 사례였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관원의 한 간관은 그들의 이야기를 몹시 따지고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몇몇의 간관들이 스스로 사의를 표했지만 임해군과 두 장수들이 내통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과중하게 표현했다고 한들 사직을 하고 물러날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광해군도 이에 동의하며 이것은 역모 사건에 관계된 것이니 사실을 파헤쳐서 엄한 조치를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 사헌부와 사관원의 간관들이 자신에게 논의하여 보고한 것이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음에도 스스로 과중한 말을 만들었다는 사유로 사임하겠다고 나선 것은 경솔하다고 합니다. 결국 고원백과 박명현은 반역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문초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박명현은 사망했고 고원백도 임해군이 제거될 때 그의 신복이라 하여 같이 살해되고 맙니다. 그렇게 임해군은 여장까지 하면서 도망을 꾀했지만 역모를 꾸민 것도 드러나며 세상을 떠나게 됐고 사인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을 남긴 채 사인불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임진왜란 중에 위협받는 도성을 버리고 파천한 선조와 달리 전쟁 영웅으로서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던 광해군이 남긴 활약상과 인조반정으로 폐위되기까지의 이야기는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